아이고. 아마 의사들이 보기 굉장히 그 드문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남들처럼 평범하게 걷는 게 소원이 될 줄 몰랐어요.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곳은 대전 광역시의 한 식당. 안녕하세요. 애기 아빠 때문에 좀... 남편분이요? 예. 형기 아빠. 예. 나와 보세요. 평범해 보이는 첫 인상의 남편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오. 그런데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예, 괜찮습니다.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꾸만 휘청이던 몸은. 어이. 좀 앉아. 자리에 앉은 후에야 겨우 진정이 됐다. 앉으시면 괜찮나요? 어머니, 아버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왜 그러는지 원인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된 지가 한 1년 넘었어요. 다행히 앉아있을 땐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해진다는 증상. 괜찮으신가 봐요. 앉으면 괜찮아요? 예, 괜찮아요. 둔화나 있거나 앉아있으면 아무 이상 없죠. 네. 서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? 예. 다리의 문제인가요? 실제로 다리의 몸을 일으키기가 무섭게 증상은 다시 시작됐다. 다리가 마치 뒤에서 누가 치기라도 하는 듯 갑자기 다리가 꺾이는 이상 증상. 심할 땐 뒤로 넘어지기까지 한다는데. 뭐 어디 아프거나 뭐 그래야지 느낌이 오는데 뭐 힘이 빠진다던가 뭐 그런 느낌이 없어요. 그냥 꺾이는 순식간에 저도 모르게 목까지 확 체크해져요. 목도 확 체크해진다고. 뒤로 그 일부러 꺾어봐요. 그거 안 될 거예요. 그게 혹시나 싶어 따라해봤지만 이런 동작을 1분에도 몇 번씩 일부러 반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. 안 해본 검사가 없었지만 매번 돌아온 대답은 근데 아직 원인을 모르세요? 근전도 검사, 뭐 심전도, 뇌파 검사 뭐 다 했는데 다 정상이라고 나왔다. 원인도 모른 채 반복되어 온 이상 증상.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치료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인데. 현재 부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작은 식당이지만 일하는 사람은 아내 혼자뿐이다. 혼자 이렇게 다 하시나 봐요? 혼자 다 하고 있어요. 안 힘드세요? 힘들어도 어떻게 혼자 하는지 사람 쓸 거기는 아직 아니고. 주방의 온갖 허드렛 일부터 손님 맞이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아내. 남편은 그런 아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. 제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제 몸도 안 좋고 해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있어요. 그런데 식당이 가장 바빠지는 점심시간. 보다 못한 아저씨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. 이때도 변함없이 휘청거리는 몸. 그런데도 아저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무사히 지나가주면 좋으련만. 넘어지셨어요 또. 무릎이 또 제멋대로 꺾이는 세계. 아유 저... 불안한 시선만 더욱 쌓여갔다. 어디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해서 자꾸 도와주려고 혼자 하니까 도와주려고 넘어지면서도 그렇죠. 남편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행여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는 아내. 그래도 다행인 건 부부의 사정을 잘 아는 단골 손님들이 많다는 것. 더 위험하잖아. 그 나가서 막 고층 건물 같은 데 올라 철근 일하고 용접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먹고 사는 거야. 한 1년 전부터는 안 되니 뭐 걸어갔다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. 내가
아저씨가 평생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 것도 몸에 이상 증세가 생기면서 고생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뭐든 하고 싶지만